안녕하세요, 제이투플라워입니다. 이번 영상은 빵빵이를 가지고 하는 영상이고요. 요번에 만들어 볼 형태는 수평형 꽂고죠. 수평형, 수평이 강조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양쪽 팔을 길게 꽂고 높이는 좀 낮게 꽂고 양옆도 역시 좀 낮게 꽂는 그런 약간 럭비공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한번 해볼게요. 수평형은 사방형 꽂고지고 양쪽 팔이 긴 형태이기 때문에 양쪽 팔을 먼저 꽂아요. 좌우 대칭인 디자인으로 좌우에 팔이 맞는지 보시고 하나 둘 정도 되게 가운데다 꽂으시면 됩니다. 높이를 잡고, 그리고 높이보다 좀 짧게 하나 둘 셋 정도, 3분의 1 정도가 이렇게 꽂히면 돼요. 반대쪽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대칭이니까 길이가 맞는지 확인하시고 이렇게 높이를 잡고 양쪽 팔을 꽂고 앞쪽 부분을 꽂고 하게 되면 십자 구성을 한 거죠. 이 형태는 사방형이어서 반대쪽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한다. 그 다음에 수평형이 어떤 모양이냐면 부드러운 곡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부드럽게 떨어지는 형태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달될 수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꽃꽂이를 하실 때 여러 가지 소재를 하나씩 하나씩 쓰지 마시고 한 가지 소재를 어느 정도 쓰고 그 다음에 다음 꽃으로 넘어가고 또 다음 꽃으로 넘어갔을 때 어느 정도 쓰고 또 다음 꽃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꽃을 꽂을 때는 기존에 꽂혀 있던 꽃의 중간에 꽂는 게 가장 쉬워요. 왜냐? 간격이 일정하기 때문에 또 다시 중간에 넣고 또 중간에 넣고 하는 식으로 좀 더 빠르게 형태를 잡아 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아랫부분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할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있는지 확인하시면서 꽂이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잊으면 안 되는 규칙이 있죠. 우리는 하나의 점을 향해서 꽂이를 해야 된다. 방사선의 배열 방식을 가지고 있다. 그건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꽃을 꽂을 때 먼저 봐야 되는 부분은 프로알폼이에요. 프로알폼을 보고 무슨 얘기냐, 기존에 꽂혀있던 애들을 보시면 프로알폼의 위치가 여기와 여기 꽂혀있죠. 그래서 여기에 중간 부분을 꽂는 거예요. 이렇게 꽂고 그리고 위쪽을 보면서 길이가 맞나 안 맞나를 재단해서 꽂으시면 되죠. 근데 많은 분들이 아래는 안 보고 위만 보면서 형태를 잡으려고 하세요. 그래서 모양이 조금 망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대로 프로알폼을 보고 그 다음에 머리 부분을 보시는 게 형태를 잡는 꽃꽂이 하실 때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파란색 빵빵이를 가지고 웬만한 형태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이제 뭐하냐, 작은 꽃을 듭니다. 여기서 작은 꽃이란 머리 사이즈가 작은 꽃을 얘기해요. 빨간색 빵빵이를 가지고 이제 파란색 빵빵이 사이사이에 넣을 거예요. 역시 아랫부분 보고 꺾고 이렇게 꽂으시면 되고, 그리고는 아랫판을 작업해 주셔야 됩니다. 바닥판도 파란색 빵빵이 사이사이로 붉은색 작은 빵빵이가 들어갔어요. 일방형이었다면 이렇게 하고 중심부를 채웠을 텐데 사방형은 뒤에도 있어서 뒤에도 합니다. 이렇게 웬만한 형태를 다 만들었네요. 자, 이런 형태를 만드시면 되는데 여기서부터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있는가, 이 파란색 막대기가 지나는 자리에 꽃들이 잘 위치했나 보시고 막대기가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여서 이동하는 거죠. 선의 이동을 통해서 입체적인 형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기준이 되는 선들을 강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중심부를 합니다. 중심부를 꽂았는데 옆에서 보시고 이렇게 둥근 느낌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면 거의 진짜 반 정도 하신 거예요. 보면은 여기까지는 그냥 잘 따라 하시는데 여기를 채울 때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는 프로알폼을 보세요. 먼저 위쪽을 보지 마시고 프로알폼을 보고 프로알폼의 가운데에다가 꽃을 꽂아요. 하나의 점을 향해서 꽃을 꽂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뭐 이런 느낌으로 꽂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봐야 되는 건 길이. 먼저 프로알폼을 보고 하나의 점을 향해서 꽂고 길이에 대한 걸 조절해 주시면 조금 더 쉽게 얘네 두 개를 꽂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꽂으셨다면 반대쪽도 꽂아야 되겠죠? 프로알폼의 중심부에 하나씩 꽂아주시면 됩니다. 여기다 꽂았는데 제가 이걸 어디에다 뭘 보고 꽂았냐 물어보시면 파란색 스틱이 요만큼 진행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쭉 곡선을 이루고 있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노란색 빵빵이를 꽂으실 땐 노란색만 보면서 꽃꽂이를 해주셔야 돼요. 역시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꽂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앞뒤를 작업해 주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핑크색 빵빵이로 넘어갈 거예요. 여기 핑크색 빵빵이를 꽂았는데 핑크색 빵빵이를 여기를 좀 빼고 보여드리면 이쪽 표만 보시면 됩니다. 노란색 빵빵이 사이사이에 꽂았어요. 사이사이에 꽂으면서 빈대를 채우는 거죠. 빈대를 기존에 꽂혀있던 꽃들 사이사이에 꽃을 꽂으면서 가득 채웁니다. 다시 이쪽 편을 보여드리면 여기가 비어있으니까 하나 넣고 빈칸 넣기
하듯이 하나씩 채워나가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 포인트는 꽃이 너무 밀집되어 있지 않고 균일한 간격을 갖게 하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떨어지는 라인에 라인 잡혔죠. 혹시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핑크색 빵빵이를 써서 형태를 갖추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은 이번 영상에서는 이 핑크색 빵빵이를 하기 전에 노란색 빵빵이를 하는 것까지만 보고 나머지는 빈칸 넣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다 완성이 됐는데요. 이런 사이사이 공간은 꽃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역시 그린 소재로 채워서 마무리를 하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해드리면 우리는 기준점들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점으로 기준점을 잡고요. 그 다음에 선을 만들어요. 이런 선. 그 다음 뼈대가 될 만한 선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선이 움직이는 거다. 그래서 움직이는데 중간 정도에 위치한 노란색 빵빵이 라인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사이사이에 넣으면 핑크색도 어떤 선처럼 이어지고 있죠. 형태를 맞추기 위해서는 이런 애들이 꼭 필요해요. 빵빵이로 보여드린 건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보여드린 건데 이런 것들 보면서 아 이렇게 형태가 만들어지는구나 를 조금 이해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댓글을 통해서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받고 있으니까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을 안 누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